진짜 인터넷 에러 페이지에 403 말하는 걸까? 와, 거, 나, 무, 석, 당. 액트 루잘트님 후원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쫄면 어떡해. 어디? 일단 세이브 자유롭게 되고 갑툭튀 있나요? 당연히 있겠죠? 당신은 404입니다. 뭐야? 당신은 404입니다. 여기에 말을 거니까 갑자기 당신은 404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님들 들려요? 일기장을 손에 넣었다. 뭔진 모르겠지만. 그니까 TTS 목소리가 나오네? 전학 첫날 엄청 긴장해서 자기소개할 때 혀를 깨물었다. 그치만 모두 착해서 다행이었다. 학교 생활이 무척이나 기대된다고 했는데, 처음으로 새로운 친구, 카에데라는 친구가 새로 생겼대요. 그러고 밴드, 라이브 공연 같이 가자고 해볼까? 카에데랑 학교 옥상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카에데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다. 수학 시간에 갑자기 쪽지 시험을 봤는데, 깜짝 놀랐지만 열심히 풀었는데 설마 했던 만점, 해냈다. 방과 후에 카에데랑 같이 공부해서 다행이었다. 카에데랑 영화를 보러 갔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옷도 많이 샀다. 용돈이 모자란다. 끝? 친척집에 놀러 갔다. 논다기보단 소꿉놀이 같은 거나 하면서 돌봐주는 거지만 말이야. 요즘 친구들이 나한테 차가운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교실에 들어온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걸 느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근데 대체 뭐야? 믿을 수 없다. 설마 그런 말을 듣게 되다니 여러 가지로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야. 난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다. 좀더 내가 강했다면 하고 절실히 생각하게 된다. 아, 도배에서 도배 차단이에요. 제작자도 떨고 있는 것 같다. 윤두준님 후원 감사합니다. 일기장에 무언가 끼워져 있다. 사진을 손에 넣었다. 사진? 아, 또 사진 보면은 또 이제 또뭔 이상한 짓거리 하려고 하지. 네, 들어가세요. 지금 쫄아서 나가는 거야, 혹시? 어어. 와우야! 이게 뭐가 무서운 거지? 방금 채팅 쳤지? 방금 놀랐어, 안 놀랐어? 방금 놀랐지? 끊어낸 운명의 날이 그 앞을 열지어다. 내 자리에 패스워드? 아, 이것도 틀리면 죽이는 거 아니야? 8724. 아니야. 끊어낸 운명의 날이 그 앞을 열지어다. 이거 끊어낸 운명의 날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일기장이 끝났을 때 이거 중에 하나일 거야. 그치. 왜 0517일까? 일기의 내용이 5월 17일에서 끊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야. 아셨죠? 자, 봐봐. A반 걔 뒷담까자. 일단 죽어라. 못생김, 기분 더러워. 성적은 좋지. 걔 진심 빡치는데요? 선생한테 착한 아이라고 어필하고 싶은 거야. 숨만 쉬어도 방해된다. 이 정도는 쫄지 않지. 재수 없어. 쓰레기. 죽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지금? 사라져. 못생겼어. 네가 더 못생겼다, 임마. 기분 나빠. 끝이야? 겉모습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의 빛은 닿지 않는다. 또뭔 소리입니까, 이거? 그 자기한테 하는 말인가? 무슨 아이템을 써가지고 막 누구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시계? 시계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이상 없어, 그냥. 시계. 아, 이게 답이야, 혹시? 사진을 보는 게? 쪽지를 손에 넣었다. 아, 이거 뭐야? 변했네, 갑자기. 잠깐, 쪽지. 미친 극혐 쓰레기, 가까이 오지 마. 메모장 다 댈게요. 가까이 오지 마. 띵동. 커터칼을 손에 넣었다. 커터칼. 아, 이걸로 하나, 이제. 이걸로 하나 배버리는 거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지? 나는 너 자신이다. 동시에 너는 나 자신이기도 하다.
손목을 긋는다, 긋지 않는다. 뭐? 어디에서 뭘 골라도 어. 당신은 사공사입니다. 배드 엔드. 봐봐요. 안 되거든요. 어? 어! 어, 잠깐만. 어떻게? 너 때문이야. 아니, 무슨 나 때문이야. 니들 때문이지. 니들 때문에 놀라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그런 건데, 지금. 어떻게. 방관하는 자의 위치에서 방관을 당하는 자의 위치를 찾아라. 뭐야, 지금도 찾아야 돼? 세 자리 패스워드? 404지, 뭐. 아니요? 404는 진작에 해봤죠, 당연히. 어, 뭐야, 버린다? 버려! 뭔데 이거? 왜 버려 이거? 12시에서 6시라 가지고 1, 2 6이네! 아, 1, 2, 6이네. 12시에서 6시 방향을 하는 거니까 1, 2, 6이네. 이거 채팅창 훈수 아니었으면 나 절대 못 풀었다 이거. 모모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타치카와 나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혀 깨물었다. 아, 이거 일기장에 있는 내용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노래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잖아.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 소개가 늦었다. 난 모치즈키 카에데야. 잘 부탁해. 쪽지 시험 봤던 거 나눠줄 테니 가져가라. 만점이 두 명 있다. 타치카와랑 모치즈키. 모치즈키는 매번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아이, 참 잘했어. 타치카와도 훌륭하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어제 카에데랑 같이 공부하길 잘했어. 넌 아직 전화와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지만 우리는 걔 싫어하거든. 못생겨서 볼 때마다 기분 나빠 죽겠는데 공부만 잘한다고 선생님한테 차별받고 모범생인 척하는 거 진짜 빡치거든. 앞으로 걔랑 친하게 지내면 너도 가만 안 둬. 알겠지? 네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 게 있어. 이 커트칼로 걔한테 자기 손목 그으라고 협박하고 와.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야 돼? 왜냐니? 유일한 친구한테 배신당해서 괴로워하는 걔 얼굴이 보고 싶거든? 그치만 그러다 진짜로 카에데가 손목을 그으면 걔한테 그럴 용기가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안 하면 어떻게 될진 알고 있지. 배신자. 이래서 배신자? 나우만큼은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나 같은 건 살아있을 필요도 없지. 어차피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어째서 이럴 생각은. 어우야. 나는 방관했다. 드디어 깨달았구나. 미안했다. 이제 도망 안 간다. 당신은 200입니다. 아까 칼을 버리고 나가서 제가 안 죽은 거 아니야 지금?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어처구니 돌아왔네? 아니야! 이름이 달라! 이름이 달라! 똑같은 것 같지만 당신은 사공사입니다. 끝인가? 오너스방? 간다. 일단 가서 잠깐 세이브를 좀 하고요. 내가 지금 커터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안 버리고 나간다. 그러니까 전부 용서 못해.
당신은 304입니다. 아, 그냥 이러고 끝내버리는 거야? 아, 결국엔 엔딩은 하나네요. 200304404. 그럼 여기서 클리어 특전만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저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404 304 200 찾아보라고요? 그럴게요. 나도 뭔지 몰라서. 이 작품에 대해 들어볼래? 괴롭힘을 테마로 만들었습니다. 어째서 이곳에 있는지 전혀 상황을 모른 채 탐색을 시작하는데요. 방에서는 못 나가고 문에서는 게임 타이틀인 당신은 404라는 목소리가. 그래, 여기서 지금 말해주네. 404 클라이언트에서는 서버에서 리퀘스트 보냈을 때 데이터 없음이라고 대답할 때 표시되는 코드. 도달하는 엔드에 의해 아나운스되는 번호가 달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번호들도 인터넷에 관한 번호인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왜 안 가르쳐줘? 직접 고찰해봤으면 좋겠다고? 아, 304는 변경사항 없음이라고요? 그래요? 탐색을 해내가면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아, 진작에 여기서 알려주지. 그러니까 그거 알려줬으면은 최고의 클리어 특전인데. 나오는 자신이 괴롭힘 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를 배신했다고 합니다. 방에서 탈출하고 자신이 한 짓을 똑바로 다시 보게 된 나호. 병시에서 눈을 뜬 그녀가 후에 어떻게 했을지, 카에데는 정말로 죽어버렸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전부 열린 결말이네요. 고찰 요소가 여러가지 있을 테지만 여기까지 일단. 땡큐. 감사합니다. 느긋하게 쉬다 가! 이 얼굴 보고 지금 느긋하게 쉬고 가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이씨! 어! 충격적인 게, 이거 제작자 본인 얼굴이래. 어, 세상에. 세상에. 야, 이게 충격이다. 이게 충격이다. 이게 제작자 얼굴이래.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플레이어인 당신들의 상상에 맡깁니다. 당신 혹시 당신 주변 사람이 자신의 괴롭힘 당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괴롭힘에 가담하고 있진 않나요? 괴롭힘에 한정된 얘기는 아니고요. 따돌림 받고 싶지 않아서, 비난 받고 싶지 않아서, 그게 옳지 못한 의견이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나 다수파에 동조하고 있진 않은가. 거절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겠죠. 저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부디 용기를 내주세요. 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지금 이 게임을 만들었구나. 그러네. 내가 이 작품에서 제일 못된 쓰레기 아니야, 사실? 다른 사람 괴롭히는 거 절대 하면 안 돼. 알겠지? 자, 좋습니다. 나가자. 나 지금 찾아서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채팅창에 답이 나왔네. 304 정의되지 않은 200 요청 완료래요.